새콤달콤하게 절인 아삭한 무절임과 불고기 양념으로 볶은 쫄깃한 새송이, 상큼한 새싹 채소 샐러드를 담백하게 구운 메밀전에 또르르 말아먹는 메밀쌈, 가벼운 식사로도 참 좋은 메밀쌈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메밀쌈을 찍어 먹을 맛있는 연겨자 소스를 만들 거예요. 간장 한 큰술 넣고요. 레몬즙 한 큰술, 메이플 시럽이나 조청은 기호에 맞게 한두 큰술, 연겨자는 3분의 2 큰술, 땅콩버터는 2분의 1 큰술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한쪽에 잠시 두세요. 간단하죠? 새송이 버섯이에요. 참 예쁘죠? 포크로 잘 긁어서 결을 만들어주세요. 미처 긁어지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잘게 잘라주시고요. 팬에 오일 살짝 두르고 새송이 버섯을 넣고 소금 간 살짝만 해주세요. 잘 볶아주다가 불고기 양념을 하는 거죠. 불고기 양념을 간설파마 후깨참이라고 하죠. 차례대로 넣어서 볶아주는 거예요. 간장이나 아미노스 넣고, 설탕 대신 조청이나 메이플 시럽 넣고, 파는 잠깐 생략하고 마늘 넣고 볶아주고는 참기름 넣고 불 끄고 후추 톡톡 넣어서 잘 섞어주면 불고기 양념으로 볶은 맛있는 새송이 버섯 볶음이 되는 거죠. 한쪽에 잠시 두세요. 자, 메밀가루예요. 메밀은 글루텐 프리 식재료인데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는 적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곡물이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밀가루는 껍질째 갈아 만든 거고요. 조금 거뭇거뭇한 색을 띠고 있어요. 메밀가루 한 컵을 적당한 용기에 담아주시고요. 감자 전분을 3분의 1컵을 담아주세요. 소금 넉넉하게 잡은 두 꼬집 정도 넣어주고요. 물은 1컵과 3분의 1컵, 가루와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고 흘려보면 쭈르륵 떨어지도록 반죽해주세요. 어때요? 진한 메밀의 향이 벌써 느껴지시죠? 약불에 마른 팬을 올리고 메밀 전을 부쳐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부쳐도 좋지만 저는 오늘 또르르 말아먹기 좋도록 조금 길쭉한 모양으로 구워주었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뒤집어서 잘 구워내면 메밀쌈용 메밀전이 되는 거죠. 메밀가루에 따뜻한 물을 넣어 반죽하고 한나절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만들어 드실 때는 이렇게 메밀의 3분의 1 분량의 전분을 넣어서 반죽해 주시면 바로 구워도 쫄깃하고 맛있게 잘 부쳐진답니다. 구멍이 뽕뽕 생기면서 바닥 부분이 잘 구워졌으면 뒤집어서 살짝 더 구워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죠? 가지런히 담아서 한쪽에 잠시 두세요. 이번에는 함께 싸먹을 새싹 채소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요. 간장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레몬즙도 두 큰술, 메이플 시럽은 한 큰술만, 참기름 2 작은술 넣고 마늘 두 알 정도 다져서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레몬간장 드레싱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씻어서 체에 받쳐 두었던 새싹 채소에
보라 양파를 얇게 칠을 썰어서 넣어주고요. 만들어 두었던 레몬 간장 드레싱을 뿌려주는 거예요. 새싹 채소는 브로콜리 싹도 좋고요. 고소하고 맛있는 해바라기 싹도 좋아요. 드레싱에 잘 버무리고 고소한 견과류, 해바라기 씨 섞어내면 맛있고 상큼상큼한 새싹 채소 샐러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싸먹을 재료는 새콤달콤한 무절임인데요. 오늘 무절임은 치자를 빼고 깨끗하고 뽀얗게 절였어요. 메밀은 겨자와 물을 함께 먹으면 좋잖아요. 무절임을 함께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무절임 만드는 방법은 위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다 되었어요. 새싹 채소 샐러드 접시에 담고요. 불고기 양념에 볶은 쫄깃한 새송이 버섯도 담고요. 새콤달콤하게 절인 무절임도 담고요. 먼저 만들어 두었던 연겨자 소스도 담고요.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메밀전에 새싹 샐러드 얹고, 새송이 버섯 얹고, 무절임 얹어서 뚜르르 말아서 먹는 거죠. 가족끼리 오붓한 저녁 밥상에 내놓아도 참 좋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특별한 손님을 위한 식탁에도 어울릴 만한 맛있는 메뉴랍니다. 메밀의 껍질까지 갈아 만든 통메밀가루지만 얼마나 부드럽고 쫄깃하게 잘 구워졌는지 몰라요. 또르르 만 메밀쌈을 연겨자 소스에 톡 찍어서 먹어보면 정말 정말 맛있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재료인 메밀을 이용해 가볍고 맛있는 쌈을 만들어 보았어요. 건강한 식재료들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레시피 모음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